야,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 같아. 여기서 촬영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거 걸어와도 될 거리 아닌가, 여기? 집이? 걸어... 아니, 우리 집이 여긴데. 아, 그러니까요. 이거. 아, 이거. 아, 너무 좋다. 그래서 다들 여기로 이사 오나 봐요, 선배님. 성수동이 연예인들 누구누구 살아요? 엄청 많죠. 성수동 연예인. 엄청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저쪽으로 가고 성수동은 엄청 많아요. 아니, 그러면은 언제부터 사신 거예요, 성수동에? 저는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아시는 집을 여기로 해주셨나 보다. 아니요, 아니요. 여긴 아니었는데 그게 좋잖아요. 나 그 집 알아. 네? SM 옆이었잖아요. 알죠. 내가 그 집 보러 갔어요. 어? 이사할 때. 진짜? 아, 집을 보러 갔다고요? 오, 아, 지금 생각나네. 대박이다. 갔다니까요? 봤다고? 아니, 네. 저희 집에 오신 건 아니겠죠. 나 이 얘기도 들었거든요. 옆집을 보러 간 거 아니까? 집을, 아, 그랬나? 이 얘기는 들었어요. 갔는데 야, 거기는 영 아니다 하고 당하셨다. 아니, 저 그 얘기. 뭐 영 아니다? 그러니까 영 아닌 집에 살고 있었는데. 뭐 근데 아, 집 오시고 영 아니다 그랬던 거. 아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닌가?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 집이 아니라 어? 이 집이 딴 집을 보러 갔는데, 딴 집을 보러 갔는데 그 빌라에 이제 거기서 이제 여기 주배우님이 사신다. 아, 이 빌라에 주배우님하고 차배우님하고 사시는구나 했는데 결혼 후에 성수로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수로 오신 네? 질문 기가 막히지 않아? 아, 그래. 빌드업 멋지죠, 빌드업. 멋있는 빌드업. 저는 거기 살다가 아기가 딸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여기 처음 와봤어요. 서울숲이라는 데를 처음 왔어요. 여기 서울에 이렇게 평화로운 거를 그때 처음 봤어요. 애가 좀 커서 뛰어놀면 너무 좋겠다. 숲을 샀어요? 아니. 아, 뭘 샀다는 거야 지금? 이거예요? 아, 몰랐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숲이 어땠다고? 공원이 있잖아요. 선유도 공원, 성수동의 유명한 공원이 서울숲. 숲이 너무 좋으니까 엄청 넓어요. 그래서 여기서 뛰어놀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사 온 거예요. 맛집. 아니 여기 그러면 제수 씨랑 맛집 여기 뭐 좀 있나요? 맛집이? 엄청 많아요. 다 단골이고 음식으로만 얘기해주세요. 이쪽으로 조금 가면은 돼지갈비 골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집이 엄청 유명한 집이에요. 맞아. 궁금해서 그래서 두 번을 가봤는데 네.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 가격 대비 뭐 이런 퀄리티도 좋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깍 쪽이었나 먹었는데 그게 엄청 맛있는데 찬이 맛있구나. 근데 또 먹어보면 아, 뭐 장사 잘 되는데 이유가 있구나 약간. 아, 저 요즘에 성수동 이렇게 식당 맛집보다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막 그냥 산책하고 너무 좋은데 서울숲에 거기서 이제 중국집에 시켜 먹어. 아, 한강처럼 거기 가면은 있어 이렇게. 이런 게 막 판이. 오. 거기에 이 사람들이 스팟을 정했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갖고. 구역을. 2번이에요. 그러면은. 2번 구역에 치킨 두 마리랑. 오. 그럼 2번으로 딱 중국집 탕수육, 뭐 짜장면 이런 거 시켜. 괜찮다. 괜찮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지금도 아마 엄청 시켜 드실 거예요. 너무 좋다. 아 근데 촬영하기 너무 좋은 날씨다 야외에서. 완전 맞아요. 좋아요. 아우 느낌 있다 여기. 야 이거 누가 시킨 거야 이거? 이게 하몽 그거 하몽, 아니에요? 하몽. 그 이거 루꼴라에 누가 왔다? 왔어! 누가 왔어 지금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나? 누가 왔어 지금 갑자기? 친구가 오려나 봐. 타이밍에? 아니 이거는 주문한 거 주문한 게 나왔다. 아 주문한 거. 아 여기 너무 저기 우리 영화 촬영하던 데인데.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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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나. 한 배우님 잘 오셨어요. 야 아니 너 수근 오빠랑 안 되면 방송 많이 했죠. 방송 드라마 홍보로도 맞아 드라마 홍보로도 하고. 상욱 배우님 계속 이런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아, 예. 계속 이렇게 진행돼요. 그렇구나. 예. 우리 여기서 촬영했잖아. 오, 우리 영화 여기 촬영하잖아. 그러니까. 맞아. 우리 둘 더블 데이트 하는 씬이. 아, 그게 여기예요? 네. 언니! 뭐야! 쌍스러운 건 여전하구나. 언니! 어떠세요? 맥주 한 잔.
아니 친구분이시니까 여기 가운데로 모실까요? 우리가 한번 당겨볼까요? 친구끼리 앉을까? 그러면 어떻게 앉을까? 이게 나겠어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앉아야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앉으면 되겠다. 어머. 선배님. 오늘 하늘이 어쩐지 이쁘다 했어. 얘 하늘 이쁘다. 색깔 입었네. 얘가 네. 촬영 때도 네. 진짜 내 비타민이었어. 아, 너무 웃겨. 우리 그러면 우리 선아 거를 아 일단 이거 아. 맥주 한잔 갖고 올게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말투랑 이게 드라마랑 똑같으시네. 처음 뵀는데. 뭐니 아, 지금 성대모사네요. 선아 처, 아 그렇겠네. 나 처음 뵀어. 컵을 이렇게 들어봐. 거꾸로 여기다 거꾸로 해서 여기 눌러봐. 아 진짜? 어, 이거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해봐. 눌러. 우와. 우와. 위생 위생. 어머 어머 어머. 씻으라고. 와 너무 신기하다. 씻었지? 네. 그러면 이게 얼마? 200초. 선배님 고생이 많으세요. 또 여기 젊은 친구들이 모이는 또 핫성지에 오신다고 또 오늘 이렇게 힘을. 나 내가 입으니까 왜 써니야? 어? 써니? 너무 좋네 여기. 아 예. 한 모금 그럼 적시고 어, 얘기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바비나. 한잔해. 우리 은지가 아주 그냥 제 자신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시원하다. 시원하다. 아니 근데 우리 선아가 아나 아까 그냥 오 이거 제가 사온 거. 그냥 사왔어. 네. 확실히 여동생이 오니까 더 표정이. 확실히 달라요. 희선화. 아~ 희선화. 희선화. 아니 근데 우리 선화가 또 이게 유명한 건가 보다. 너무 웃기다. 뭐가 이 유명한 소금빵은 이거 박세리 선수님이 되게 좋아하셨다. 진짜. 어디 거예요? 자유 소금. 자유. 아니 형 이거 안 먹었어요? 이쪽? 나는 안 먹었어. 뭐? 나 안 먹었어. 내가 어떻게? 나. 반전이다 반전. 이게 어디서 사? 아, 어디서 사? 이거 거예요? 먹어봤어요. 이게 네. 여기 유명해요 여기. 아 이 동네. 네네네. 어 누구 왔다 빵 너무 맛있다. 어머 아우. 무슨 일이야 이게 안녕하세요. 정말 내 친구가 왔어 정말. 어 안녕하세요. 아우, 무슨 일이야 이게 안녕하세요. 정말 내 친구가 왔어 정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보겠습니다. 어 팬이에요. 어머요. 오랜만이에요. 잘 알았어. 아까 내가 전화 목소리 듣고 알았는데 아우. 일부러 모른 채 했지. 세상에. 저예요. 그래요, 당신이에요. 그래요, 나예요. 당신은 나도.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 맞나요? 어, 잘했어, 잘했어. 엄청 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아, 아 우리 또 이렇게 아, 또 영화 속에. 아니, 저 알아요? 와이프랑 같이. 아, 네, 같이 방송 같이 이제 방송하면서. 진짜, 진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제 친구 김호영, 뮤지컬 배우 김호영 씨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저는 너무 호영 오빠한테 너무 고마운 게 오늘 트렌드가 이거 청청이라고 또 청청으로 맞춰 입고 청은 입었지 일단은 어 입었지 아유 이런 건 나가서 보여줘야 돼 나가서 보여줘야 돼 나가서 보여줘야 돼 역시 뮤지컬 배우야 약간 한국무용 하시는 분 같네 아유, 정말.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진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진짜 호영 오빠한테 고마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매년 뭐 제 생일도 항상 챙겨주시고 맨 처음에 저는 뭐가 고맙냐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라디오스타라는 예능을 하게 됐어요 근데 되게 막 긴장을 하고 막 이러고 했는데 호영 오빠가 그날 같은 이렇게 어. 게스트였어 게스트였어요 토크 멤버 게스트로 했는데 근데 처음 뵙는 거고 네 처음 만나는 거였고 제가 사실 그렇게 웃긴 말도 안 했는데 너무 옆에서 웃음 주고 그 되게 힘들잖아요 마음을 알았다 너무 힘나는 거예요 어 맞아 막. 그런 거 너무 근데 힘났지. 워낙에 개인적으로 은지의 팬이었어요 어 그 프로 개그 프로그램에서 진짜. 그래가지고 첫 만남 때부터 그냥 어 어머 은지 씨 이제 이게 약간 낯가린 것보다 이러면서 이미 컸기 때문에 어. 그냥 친해졌어 어머 우리 처음 뵀는데 제가 든든하죠. 제가 어. 너무 든든하죠. 아유 자기야. 그날 바로 연락처 교환하고 오. 감사합니다. 너무 저는 호영이 오빠 진짜 너무 항상 감사하고 아. 너무 따뜻하신 진짜. 어 진짜로. 근데 다행히 또 나는 상우 형도 그렇고 선아 씨도 오늘 처음 본 게 아니라 맞아요. 어제 언니께서 뵌 적이 있어서 맞아, 가지고. 맞아요. 호영이 오빠야말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가 인맥이 많으시고 인맥이 진짜 어. 10만 명 진짜 그렇게 될 거야 아니 그러다 시장님 되게 어디서 예련 씨 때문에도 아, 어, 같이 방송을 했었고 하도 이제 그렇고 아 됐어요 네. 뷰티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아 저는
많이 뵀어요. 아, 선배님 저야말로. 아니 저는 실제로 차지연 지연이 어? 공연에 아~ 거의 뭐 무대를 아~ 장악을 하셔서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드라마를 차지연 배우랑 같이 네. 써가지고 나랑 블랙의 신부 같이 해갖고 저는 그저께도 봤어요. 그 앨범 저는 이제 차지연님 공연 때 뵈서 얘기를 들어서 아 사인을 받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왔거든요. 너무 전 먼저 또 내려가셔갖고 아 오빠가 관객으로 왔을 때를 이야기하시는 게스트로 아 지연 공연 콘서트! 때 콘서트! 지연, 예, 지연이 콘서트에 그렇게 얘기해야 알지. 이제야 아~ 모든 사건의 실마리가 풀린다. 이제야 아~ 모든 사건의 실마리가 풀린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막 뭐 끌고 맞아요, 맞아요. 뭐~ 아, 그때 콘서트장에 오셨구나. 네. 두 분 완만한 악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아, 예, 완만한, 예, 완만한. 아, 알겠, 아, 네, 네. 아니, 상욱이 형은 제가 성동구 사는 거 알고 저도 성동구 살아요. 아, 진짜요? 어, 근데 선배님 우리 한남동에서 만난 적도 있어요. 진짜? 브런치 먹는 우연히, 카페에서 우연히, 우연히 맞아 맞다 그래서 인사드렸잖아요. 아, 맞다 맞다. 근데 그때 이제 뭐 한남동에 그러니까 성동구에 사는지 네, 몰랐지만 몰랐으니까. 저는 여기 성수동에 네. 8년 살았었다가 금호동으로 넘어가서 4년 살고 옥수동으로 넘어온 지 또 이제 4년 차 이제 됐어요. 조금씩 이렇게 움직였는데 너무 희한한 게 성동구랑 약간 좀 터가 잘 맞나 봐. 아 그런 사람 말 그런 거 있어요. 약간 그런 게 좀 있나 봐. 일단 움직일 때마다 일이 조금씩 더 잘 되는 거 있잖아요. 어, 성수동에서 8년 있을 때도 너무 그냥 뮤지컬 활동을 너무 열심히 잘했었고 금호동으로 이사 왔을 때 처음 회사 소속사가 처음 생겨서 그때 야. 처음 라디오 스타 나가게 어, 됐었고 그 다음에 옥수동 넘어와서 조금 있다가 또 끌어 올려 이 밤은 돌아갔고 그래서 되게 좋은 일이 많았어가지고 기운이 잘 성동으로 맞나 봐요. 약간 좀 잘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누구지? 여보세요? 아, 또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이제? 아까 내 친구는 전화 안 받았는데 올 사람 없어. 어머! 어머! 어, 깜짝이야. 어머! 어머, 어떡해!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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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어머, 폴! 안녕하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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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성동 지인으로 오신 거예요? 아, 진짜요? 다 여쭤보고 오셨어요? 나 성동 살지. 아, 몰랐어요. 누나, 너무 오랜만이에요. 드디어 오 선우야 안녕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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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뵙네. 그래도 아는 얼굴이 많아서 너무 다행이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자 오 선우야 안녕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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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 계속 하면은 계속 오는 거예요? 나도 불 사람 있나 한번 보게 아무나 불러 다 오라래 괜찮아. 형님 이거 그 뭐예요 근데? 이거 형이 하는 유튜브? 아 그래요? 아. 제작비 장난 아니지. 아, 그럼 유튜브 친구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아니, 그냥 많이 불렀어. 이 중에 몇 개 안 돼 카메라는. 어. 여기 그냥 거의 회식 자리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느 분의 친구분인 거지 그냥? 특이는 누구 때문에 오게 된 거야? 저 수근이 형이요. 수근이 형. 어? 통화를 한 거야? 전화를 못 받았는데 뭐 시간 되면 한잔 하라 그래서. 안 받네. 얘 너무 바빠. 문자는 남겨놓을게. 혹시 보니까. 특이가 이 동네에 진짜 오래 살았거든. 그리고 네. 여기 특이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온 사람 되게 많을걸? 아 엄청 많아. 아, 부동산 아저씨 같은. 아 그리고 왜냐면 오늘 더보이즈의 영훈이가 없어서 네 맞아요. 좀 아이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은 세대에 또 아이돌이 한 명 왔지. 아, 좀 됐는데 괜찮네요. 현존하니까. 아 현존하니까. 폴킴님은 어떻게 어떻게 없었어요? 저는 은지 씨 친구로 나온 성수동 주민 폴킴입니다. 나를 만나 잘한다. 아니 제가 문자만 남겨놨는데도 이렇게 와줘서 아, 너무 고마워요. 아니요 나 와야죠. 우리 있다 우리 있다 우리 있다. 누가 저를 찾아주는 일이 많지 않아가지고. 감사해라. 우리 폴킴 동생은 악기는 어떤 거 주로? 악기요? 악기는 피아노 정도만 하는데 아, 지난주에는 뭐 그게 아니라 이무진 씨가 와가지고 아~ 노래를 해줬는데 희선 씨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소름이 돋았어요.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그저 시도들리네. 피아노는 못 갖고 왔겠는데? 근데 부담 주는 게 아니라 공교롭게 이게 있네 또. 이게 있네 또. 아, 마이크 마이크. 미치겠다. 부탁드려도 괜찮아요? 좀 입 좀 축이고. 너무 오전하자.
그래 그래 어, 나중에 어, 제가 앞에 걸어오다가 폴킴을 만났는데 아, 뭐 하다 온 거예요? 됐고 너튜브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다가 왔어요. 폴킴 오라버니 너튜브 저 불러주시면 무조건 나가겠습니다. 아 진짜요? 당연하죠. 아. 나도 불러줘. 어, 나와주세요. 당연하지. 무슨 얘기예요? 아, 진짜요? 저도. 아, 진짜요? 아, 이거 스친소구나. 그렇죠? 동친소, 동친소. 동네 친구. 아. 동친소. 성동, 성동구 주민. 아, 성수동. 네. 제가 선배님하고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어? 네. 제가 예전에 친동생이랑 아주 오래됐어요. 장을 보는데 제 앞에 어떤 여자분, 여성분이 이렇게 막 전복이랑 막 이런 걸 잔뜩 사가지고 누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와, 리치다, 그래서 리치. 동생이랑 우와, 많이 먹나 봐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봤는데 모자에 비해서 얼굴이 너무 작은 거예요. 얼굴이 너무 작은 거죠? 네. 보니까 선배님이었어요. 네. 오! 아, 인사 좀 하지 그랬어. 아, 그럼 제가 계산할 텐데. 진짜 리치 언니, 리치 언니. 우리들 사이에서 리치 언니예요. 아,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랬구나. 어떤 마트에서? 저기 장원에 있는 클럽. 어, 맞아요, 맞아요. 아, 아. 클럽에서 제가 클럽에서 제가 전복을 샀어요? 네, 거의 십몇 년 전. 아, 기억이 나는구나. 어, 그 정도로. 진짜 술자리 대화 같네요. 어, 네, 여중에서 하나만 건지면 되는 것만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다 저는 얘기하면 좀 걱정된 게 뭐냐면 네네. 이 자리가 너무 편해서 네. 너무 막 얘기할 것 같아요. 어, 너무 두렵죠. 어, 네. 저는 그리고 저 트가 막 얘기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아니, 너무 실수를 안 하니까. 항상 바른 인사. 아, 어, 어, 원래 특이랑 희선 누나는 아는 사이였나 봐. 알죠, 알죠. 되게 오래됐는데. 되게 오래됐어요. 어떻게 알지? 그 저 또 저랑 같이 사는 남자가 하나 있는데. 어? 어? 동거인이 있거든요. 남편, 동거인이 있거든요. 남편. 운동하는 짐이 같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맞아. 우리 연아? 응, 네. 딸내미. 어? 저희 싱가포르 공연 가면 형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연아랑 저희 공연 오면은 무대에서 같이 왔다고 막 소개도 해주고. 아, 예. 공독하네요. 예. 되게 친해요. 그 짐에서 되게 오래돼갖고. 블랙코미디. 아,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아, 상홍이 형님 계셨죠? 네. 네. 여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해도 돼. 일 있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 인사만 하고 가도 돼. 아, 그래요? 아, 진짜? 만약에? 아니, 이럴 거면 저희 때 안무 연습 있는데 여기 팀 다 저희 SM으로 오세요. 몇 분, 제가 몇 분 데리고 가도 돼요? 나 립밤 좀 줄래?